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을 비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6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한 하나님이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인데 가장 가까운 비유로 들자면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하나죠. 해가 셋 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삼위일체입니다. 태양의 본체와 태양 중에는 광채, 빛과 그 열, 본체, 태양 본체가 있는데 본체에서는 빛이 나오고 빛이 있는 곳은 열이 있습니다. 빛과 열은 같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열은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합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 태양과 빛 가운데서 나오는 따뜻한 열은 성령입니다. 따뜻한 열을 비유컨대. 그러므로 태양은 하나지만은 태양은 본체와 빛과 열이 있어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에서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비요. 인간의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히 계시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종교는 그것은 사탄인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요사이 여러분 중동에서 테러를 하고 폭탄을 일으키고 죽이는 건 전부 이슬람 아닙니까? 그 왜냐? 이슬람은 알라신 하나만 있다는데 영원토록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고독한 신이요 사랑을 모르고 미움의 신입니다. 미움의 신. 사람이 혼자 살면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왜? 아무도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이지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지. 그런데 영원히 혼자 있는 고독한 신은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이해할 줄 모르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미움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람 교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을 칼로서 목을 베어서 죽이고 폭탄 테러로 하고 뭐 어마어마한 테러 사건은 전부 이슬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건 왜냐? 그들의 근본적인 알라신이 유일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속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동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교통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사랑의 넘쳐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내어놓고 신성은 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는 비우시면서도 신성은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 신성인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꼭 같은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7절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로 같이 되었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얻었습니다. 종의 몸을 형체를 사람은 종같이 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로서 인간의 형체를 주님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나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면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십니까? 사람은 그건 못하잖아요. 그는 사람임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오병이어로 5천명이고 12만이 남게 합니까? 사람이면서도 그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으로 걷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우시고 완전한 사람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그 속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됐는데도 불러내니까 살아나오고 회당장의 딸도 달리다고만이 살아나고 난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 메고 가는데 뚜껑 열어서 살려내기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란 정말 신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는 떠났지만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것입니다. 중세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같이 보였을 따름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처럼 어린애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도 또 다른 것은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았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몸에 흐르는 피는 죄 없는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있는 피입니다. 배총이란 희한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총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머니 사이에는 배총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배총으로 연결된 그 배총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어머니 영양분은 어린아이에게 들어오고 어린아이의 배설물은 배총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어머니 피는 한 방울도 배총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피는 자체 생산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체 생산이지 피는 어머니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O형인데 자식은 A형이 나오고 어머니가 A형인데 자식은 AB형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충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구주를 보내기 위해서 배충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피가 자식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면 하와는 타락한 사람 아닙니까? 하람은 인간이니까 아담의 씨를 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의 피가 예수님께 흘러들어갔더라면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가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 배총을 통해서 마리아가 양분은 돼서 뼈와 살은 만들지만 피는 한 조금도 절어주지 않았습니다.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흘린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로 때를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때를 씻지 더러운 물로서 더러운 때를 못 씻잖아요. 더러운 인간의 죄 있는 피로서 어떻게 죄인을 씻어줍니까? 죄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맑은 피로서 인간의 죄를 싹 씻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버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그 살과 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피라 신성한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얼마든지 남음이 있는 놀라운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서 씻지 못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님의 피로서 못 씻을 죄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가 다 없는 것처럼 맑게 청산되어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의인이란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압니까? 의인이란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정죄감이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의인이란 것은 마귀가 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참수없어서 설만치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육신의 몸을 쓰시고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 피는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재난에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죄를 세웠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상징적으로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지은 법을 어긴 죄, 속건 제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 그 다음에는 화목 제물, 감사 제물, 이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죄, 감사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피로서 다 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8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의지와 믿음, 절대 순종과 섬김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적은 나무를 한번 휘어 땡겨보십시오. 약간 땡겨서 놓으면 틱 하고 튀지만은 심히 땡겨서 놓으면 팍 하지 않아요. 그 나무에 물건을 얹어놓고 적게 땡겼을 때면 적게 뛰지만 많이 휘어잡으면 많이 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무한히 높아진 것입니다. 낮아진 것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을 낮추어야 튕겨서 올라가지요. 자꾸 높아지려면 안 되지요. 겸비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면 때가 오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높아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정말 종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뜻을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냥 죽었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란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세상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나무에 매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죽임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거야 합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가장 흉악한 사람의 극형에 처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징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죽을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극한 형벌에 극악한 죄인으로 그 다음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만큼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극악의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을 다 안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니면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극형의 죽음에서, 우리를 부림받은 저주에서 끌어안고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극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구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낮아졌으니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진 사람을 지극히 높이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지극히 낮추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우물에 버림받은 처절한 고난당하고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생활 3년하고 요셉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아진 요셉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낮추어 낮아지지 아니하고 높아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하나기가 강철왕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거부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 나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니고 너무나 가난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맨발 벗고 왔는데 모든 사회 밑바닥에 천한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천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 결코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절치부심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 가난을 극복해야겠다. 둘째는 내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되겠다.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고 셋째,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 뭐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카네기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고 빵 조각을 먹어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몸서리치고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있고 1등이 되겠다는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곧장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망신을 당하고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늘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일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은 것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을 뭐합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낮아졌으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해나 남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곧 읽으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느냐.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했지만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음부의 세력의 마귀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꿇도록 천상천하에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아내가 누구냐? 교회가 바로 그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 조화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웬 은혜요? 정말로 어린애들 말로 거지 뒷따라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사탄과 귀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잠시 낮아져 있지만 내년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된 우리들이라도 장차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한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면 그렇게 할수록 아버지가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 자리도 버리고 와서 희생을 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천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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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그리스도를 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도리어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을 모셨으니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모셨으니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